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저는 그래도 나름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열심히 전 살았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관계가 어려웠고 뭐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외롭지 않은 척했어요. 어쨌든 이런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외롭고 힘들면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다니고 괜찮은 척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왜냐면 통톡하다가 사실 좀 시간이 막 지나서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독일 가기 한 2주인가 3주인가 남겨두고 통톡방 안 한다고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막 전도사님들 연락 오고 목사님들 계속 전화하는데 전화를 안 받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어떤 만났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기다리신다. 목사님이 같이 가길 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목사님도 어느 날 전화 계속 이제 전화 오니까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또 전화번호를 바꿨는데도 또 아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래서 전화 받고 나서 같이 가자고 이렇게 막 설득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못 이기는 저 알겠다고 하고 좀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얼굴을 좀 깔고 같이 이제 독일 갔어요. 목사님은 한 번 이렇게 데리고 해외에 나가시면 굉장히 좋은 곳에 데려가시고 좋은 걸 먹이시고 그냥 좋다는 것만 다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인격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목사님 마음이 있어요. 사실 뭐 해외 데리고 나가고 뭐 미국 데려가고 유럽 이제 계속 데려가고 어딘가를 데려가는 이유는 그냥 보고 좋았다 이게 아니라 그러한 걸 보면서 이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졌으면 하는 이제 목사님의 어떤 바람이 있는 거예요. 좋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끝나기 전에 이제 사기생으로 팀장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도해 보겠다고 얘기하고 사실 뭐 자신이 좀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한 거예요. 뭔가 다른 분들 이제 하신 걸 봤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또 뭐 한켠으로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한켠으로는 괜찮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사기생 팀장으로 하게 된 거예요. 학생으로 있을 때보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학생들이 다 어르신들이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었어요. 거의 이제 그런 분들이었고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학생 때랑 이렇게 팀장을 맡아서 하는 거랑은 정말 다른 거구나라는 걸 이제 그때 처음 느꼈어요. 사기 때는 특별히 이제 미국 컨퍼런스가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8월 달인가 이제 미국 간다라고 해서 다 티켓이랑 이제 구매를 다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통독반 안에서 어떤 오해로 인한 어떤 막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저에게 생긴 거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어쨌든 시작을 했는데 어떤 작은 일들이 쌓이고 제가 팀장이긴 하지만 이렇게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저 자체도 이제 감당할 그게 잘 안 됐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짐을 싸들고 나왔어요. 본생이고 뭐고 난 안 하겠다. 사실 목사님께 이제 얘기를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정말 책임감 없이 그냥 다 버리고 나왔어요. 안 하겠다고. 나와서 바로 이제 목사님이 연락을 해줄 줄 알았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며칠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어떤 전도사님이 이제 청년부 전도사님이 만나서 거의 막 한 시간 넘게 막 얘기를 했어요. 뭐 선생님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미국은 갔다 와야 되지 않냐 이러면서 야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가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난 뭐 안 가겠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어쨌든 전도사님이랑 헤어지면서까지 네 안 갈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나왔어요. 근데 또 목사님이 또 연락이 온 거예요. 뭐 미국 가자라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또 알겠어요 이러고 또 왔어요. 그 미국 다 다니면서 막 간증하거나 은혜는 받으면서도 팀장 안 하겠다. 이제 난 끝나고 나간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다녔어요. 그냥 목사님이 계속 이제 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기 마저 끝나고 이제 신학 공부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안 한다고. 일정 다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진짜 안 갔어요. 사기생 팀장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한동안 목사님이랑
연락도 안 하고 그냥 다른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어느덧 이제 사기생 졸업하는 그 시기가 된 거예요. 사기생. 그러니까 사기생은 팀장이 없이 졸업을 한 거예요. 근데 그날 이제 졸업식에 저도 있었어요. 졸업식 예배 다 끝나고 막 하고 나서 목사님이 절 부르시는 거예요. 야, 내가 앞에서 너를 보는데 속이상해 죽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로 사기생 팀장인데 팀장이 없는 졸업식이잖아요. 근데 저는 또 그 앞에 앉아서 이렇게 막 꽃도 나눠주고 이러고 있으니까 너를 보니까 속이 상해 죽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울었어요. 어쨌든 잘 끝내지 못한 뭐 어떤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그렇게 믿어주고 이렇게 세워주신 어떤 그런 목사님의 어떤 그 신뢰와 그런 것도 있었는데 다 져버렸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삶이 좀 편안해지기 전에는 어떤 선택지가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마음의 안정과 여러 가지 이제 막 선택지가 많아진 거예요. 나름 이제 목사님도 막 사랑해주고, 이제 사모님도 막 사랑해주고, 이제 사랑받는 걸 막 느끼고, 한마디로 이제 교만해진 거예요. 지금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좀 나만 사랑해줬으면 좋겠고 하나님도 그렇고 뭔가 그런 이제 욕심도 많이 생기고 좀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열심히 하는 척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약간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생겨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안 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안 할 거야 이러고 목사님 전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전 안 하겠어요. 가방 긁고 내려가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 속에서 이제 기다려주신 거죠. 전도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티켓을 끊었는데 제가 만약에 안 가면 빨리 취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아니다, 올 거다 끝까지 기다려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시간이 지나서 이제 듣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 이렇게까지 목사님이 기다려주시나? 계속 기다려주시니까 이제 조금 자주 반복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나가도 목사님 또 언제 기다려주실 거고 또 나를 찾으실 거야 라는 이런 또 마음도 한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변덕 맞고요. 약간 제 마음이 안 내키고 좀 뭔가 그러면은 그냥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고백하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목사님이 섬겨주시고 그런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불러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게 아니라 아프고 비참하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거구나. 이게 깨달으신 거예요. 목사님 보면 그런 게 깨달으셔요. 기다려주고 찾아주고 그냥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구나.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뭐 나를 이렇게 해주신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주시고 나를 구원해주신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게 감사한 거예요. 뭔가를 하지 않아도 목사님 그냥 설 때 되고 뭐 추석 때 되고 저는 혼자잖아요. 늘 혼자인데 목사님이 전화 주세요. 뭐 하냐, 뭐 밥 먹고 다니냐 이러고 뭐 교회에서 뭐 하면은 이제 부르고 와서 놀다 가라 그러고 그냥 목사님 그냥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기다려주고 언제까지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찾아와주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시는 거구나.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고 내가 이러한 상처를 가지고 내가 이런 아픔을 가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삶의 목적에 대해서도 의미를 이제 부여하게 되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 북한에서 나올 때만 해도 먹고 사는 게 가장 우선순위였잖아요. 우선순위였고 또는 누군가에게 버림받지 않는 게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삶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찾은 거죠, 결국은. 저희가 성경 공부도 자주 하거든요, 교회에서. 그 이제 서유리 문답, 이제 그런 뭐 공부를 하는데, 저는 그 제 1문이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게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실 배고파서 나온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말이잖아요. 또는 누군가에게 상처받지 않고 누군가에게 버림받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 사람을 지우신 목적이 그거라고 하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런 존재라고 라는 이제 가치를 이제 깨닫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조금씩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무엇을 왜 살아야 되는지도 이제 명확해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일 감사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겠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이렇게 세워주셨던 어떤 그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너무 네, 감사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의 이제 어떤 비전이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 지금은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지금은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랑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 드리고 나눔하고 하면서 사역에 대한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이제 사랑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눔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 3국 출생 청소년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아버지는 중국 분이시고 어머니는 이제 북한 분이신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 한국에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 친구들도 마찬가지, 북한 이제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해서 그 청소년들을 섬기고 또 청소년들의 어떤 정말 기회가 된다면 자립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제 비전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